안돼 안돼. 코트닝 남자를 덮치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진짜 그 동성애를 아이키 뭐지? 싫어해요. 저는 동성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존중은 하나 내가 싫어요. 예, 저는 정말 그 좀 싫어합니다. 좀 제가 저기 또 상 제가 좀 몰상식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그 항문 성교를 하면 성병에 걸리고 에이즈가 걸릴 것 같아 갖고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뭐 꽂는 입장이건 뭐 박히는 입장이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예, 에이즈 걸릴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성적 욕구가 1도 없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게 이런 거지. RPG 게임 할 때도 저는 캐릭터 만들면은 남자 캐릭터 만들어요. 가슴털 수북하고 근육질에 예, 빡빡이 아저씨에 수염 덥수룩한 그런 남캐를 하는 사람이라서 예. NS 풍도 경영님 고맙습니다. 10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0억 VS 항문. 그렇다면은 시원하게 한번 오픈해 주죠. 예. 그럼 저는 이제 10억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면은 못 참죠. 10억이면은 동양인 한정 10억. 동양인 한정 10억. 맞아. 이거 더러운 소리 하지 마. 꼭 방송의 흐름에 도움 1도 안 되는 애들이 저런 채팅 치더라. 받아준 내 잘못이다. 창자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 꺼지세요 하면서 강퇴했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줬다. 내 잘못임. 웬주인이 고맙습니다. 예,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만개를 채웁시다. 여러분들 만개를 빠르게 좀 채우고 그러고 다음 컨텐츠를 가볼게요. 예. 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3일 쉬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틀 쉬는 건 좀 뭔가 모자라. 내가 강원랜드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쉬는 거 뭔가 모자라. 강원랜드 썰은 풀영상 채널에 있습니다. 아니 하루를 그만큼 오버해서 쉬니까 더 뭔가 채워져서 전날에 못한 것까지도 더 이렇게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앞으로 뭐 저 휴방 날짜가 더 길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3주째 내가 지금 월화수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 너무 자주 쉬어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단점은 또 있지. 풀영상 영상 안 올라감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방송을 그만큼 쉼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근데 하지만 시청자 수는 꾸준히 그냥 찍히는 대로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가고 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위를 보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방송을 이제 또 오래 하고 또 아무래도 솔방 위주로만 이렇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색깔인 것 같고 뭔가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좀 안정적인 것 같아. 이게 내 천직인 것 같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우매함의 보물이다. 더 나락을 찍어봐야 된다. 더 밑을 찍어봐야 된다. 이러는데, 확실히 단언할 수 없지.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뭔가 여기서 더 밑으로 가려면 내가 봤을 땐, 아예 방송을 던져야지. 아예. 지금도 던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장난이고, 아예 던져야지. 아예. 그냥 뭐 진짜 한 달 내리 연속 쉬어버리고, 방송 하는 둥 마는 둥 해야지. 그게 문제지. 연애하면은 또 방송 망한다 이러는데 좀 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여자가 어떤 미친 여자가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다 걷어내고 어떤 미친 여자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싹 다 걷어내고 한번 믿어볼까? 그냥 신뢰를 한번 해볼까? 내가 도박을 한번 해볼까? 도박수를 한번 걸어볼까 이 남자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진짜 잘할 자신 있지. 예. 근데 그런 미친 여자가 없음.
근데 이거는 사실 여자 얘기를 좀 하자면 내 잘못이 커. 내 잘못이. 왜냐면은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사람들은 절대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제 아 우리 또 할망척추 꺾기님 또 1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할망척추 꺾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그런 그 전 여친이 있지. 방송에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숨겨왔던 옛날에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 근데 다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놓쳤지. 뭔가 더 괜찮은, 그러니까 내가 참 비유를 하자면 원석을 캐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제 그 채굴 활동을 해. 채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정말 보기 힘든 값진 보석을 얻었어. 근데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뭔가 더 괜찮은 보석이 나오겠지 하고 더 채굴 활동을 더 하는 거야. 안 나와. 안 나오고 계속 막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뭔가 판단을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이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던 원석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원석인데 지겨운 거야. 지겨운 거야. 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색깔만 달라. 근데 뭔가 이게 더 값져 보여.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원석을 갖다가 보석을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갔던 거지. 그게 이제 내 패착. 그 짓을 내가 몇 번 반복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결혼할 좋은 기회들은 너무 무수히 많았어. 한 26살 때부터 엄청 많았지. 생각보다 헌신적인 여자를 많이 만났어, 내가. 진짜로. 근데 이제 막상 끝자락에 다다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내 주제에 뭔가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생기더라고. 아깝다. 내가 아깝다. 내가 아깝다. 내가 아깝다. 계속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여자들 다 놓치고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솔로로 지낸 지 한참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그 지점에 난 갔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날 사람은 이제 만나기 어렵지. 뭐가 어렵냐? 아무나 만나지는 않지. 외롭다고. 아무나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처먹으면 탈이 나요. 사람이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그냥 땅바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주워 처먹다가 나중에 탈이 나갖고 토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보는 눈이 생겼지. 내 나름대로. 그래서 내 그 사주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만나도 좋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수에 있었다. 작년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겠지만 그때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둘 중 한 명은 죽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주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섬뜩했지. 그런 사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이제 마탱이 간 사람, 정신적으로 마탱이 가고 좀 스스로의 의지력이 없고 자꾸 동반 의식을 바라면서 자기 비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자꾸 좀 의존적인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의존적인 그런 이제 사람을 싫어해. 아이 김오지? 형 피드백 한 대로 오래된 노래 불렀는데 한번 봐주시. 감사합니다. 200개.
오래된 노래 불렀다고 피드백 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문철 바로 출동할게요. 전 여친 디스 시간을 가. 아니 전혀. 전 여친들 중에서 나 디스 안 한 사람 없고. 근데 이제 뭐 뭔가 노리고 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진짜 살면서 느낀 정말 순수. 내가 살면서 느낀 그 정말 그 순수한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간증의 시간. 간증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 내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많다고 할 순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지껏 살면서 만났던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나야 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메꾸는데 내 정신력을 쏟게 돼. 될 것도 안 되고 자꾸 소모적인 거지.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할 때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둥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막상 연애를 하니까 엄청 그 막 집착도 심하고 엄청 막 의존적이고 동반의식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동반의식은 필요해.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연애를 한다면 진지한 관계라면. 근데 동반의식을 넘어서서 이건 집착이고 이건 정말 아집이야. 거기다가 이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동반돼. 서로 각자 살아온 환경과 이 과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난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결혼이야.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지 답이 안 나오는지. 너무 과한 집착과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나는 못 받아주겠더라고. 나는 오구오구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아실현을 못한 인간들이 많아. 남자고 여자고. 자아실현을 어느 정도 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전. 뭔가를 해온 게 있을 것이고 뭔가 내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겉모습 번지르르하고 뭐 키 크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막상 사귀니까 존나 히스테리적이야. 성격이 피의식도 존나 많고 막상 사귀니까 겉 껍데기만 좋아한 거지 사실 속으로 맞닥뜨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나랑. 그래서 뭐 그 말이랑 같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난 그걸 이제 둥지로 표현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기 전에 내가 지키고 있던 나의 어떤 스스로의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방송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겠지. 나의 보금자리가 있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연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무런 기반도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정말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 데이트 폭력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한쪽이 너무 한쪽을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둘이서 사고가 나버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각자의 둥지가 필요하고 뭔가 자기 보금자리가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내가 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 뭐 좀 없으면 어때? 자기 기반이 없고 자기 뭐 그런 비전도 없고 뭐 자기 그런 그 둥지도 없으면 어때? 그냥 마음만 좋으면 사귀지. 그렇게 했다가 아주 내가 좆돼 본 적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사귀건 어떤 매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딱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남자건 여자건.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은 한쪽으로 기울게 돼. 불균형의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좆박는 거야. 문신했냐고 대체 새끼야.
아, 문신한 거 아니야. 문신한 거 아니고, 그, 화상 자국이야, 화상 자국. 화상 자국이야.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야지. 자아실현 못했더라도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기반도 없는 사람이랑 만났다가 그 뭔가 과거에 만났던 이상한 남자를 만났던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나한테 청구하잖아. 그럼 그거 내가 받아주겠냐고. 이 나이 먹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인데 그런 히스테리적인 성격들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사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내가, 왜 나한테 청구해 그거를. 그게 싫은 거야 난 여자한테. 역겹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많아. 점점 연애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사귀기가 힘들어 솔직한 말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너무 상대방한테 무게감을 줘서는 안 돼. 네가 BJ 안 했음 누가 만나주냐 돼지 새끼야. 아, 또 저렇게 한마디로 뭔가 이 전체를 으그러뜨리는 그런 저런 또 저런 사람이 있네. 경험에서 와서 하는 얘긴데. 아상하면 좀 보냈어요. 아니 뭐 팩폭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뭐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알아먹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그냥 족가는 소리 하네. 방구석에서 방송이나 하는 새끼가 뭐 씨바 뭐 인생 다 통달한 척 씨바 뭐 우리들한테 뭘 저렇게 얘기할 게 많아. 뭐 이러면 그냥 그렇게 들린 개소리 있는 개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난 서운한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자, 요거 이제 그 저 지금 몇 개냐? 9천. 9,500 개. 아, 만 개 채우고 들어가야겠다. 만 개 채우고 듣자. 411개. 아, 그렇지, 그렇지. 411개 딱 받고 만 개 딱 채우고 이제 조금 저 오늘 보충 수업 가자. 어제 쉬었으니까. 카테고리에 남캠 있는 게 웃기다고. 그럼 뭘로 해야 돼 내가? 남캠 말고 내가 뭐 여캠이냐? 남캠이지. 성별을 이제 얘기하는 수단인 거지. 그리고 약간 나이 먹고 나서 살찌고 나니까 썸네일로 조그맣게 내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미용실 아줌마같이 생겼어. 동네 미용실 아줌마같이 생길 때가 좀 있어. 그거 보고 이제 여잔 줄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성별을 표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 왔고 보고 현타 안 오냐고? 진짜 현타는 사실 너가 이 시간에 인방 보면서 그런 채팅하면서 남 외모 깎아먹는 네 현실이지. 남들 다 일할 시간에 안 그러냐? 난 너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잽이라도 쳐맞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말로 나는 가져가는 게 있잖아. 절대 못 이겨. 이 리얼월드 설을 내가 설파하잖아? 그럼 네가 나 절대 못 이겨. 네가 뭐 인증을 하거나 입증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좀 게임이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네가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깎아내리면은 너만 불쌍한 거야. 코엠은 95만 원 벌었는데 난. 물음표. 감사합니다. 예. 네. 라이터 좀 주라. 아, 나 또 라이터 또 화장실 놨뒀다. 또 비버지 됐다.
나한테 있는 모든 라이터를 화장실에서. 라이터 없어요 이제. 어. 남들 일할 시간에 그 말이 존나 자극된다. 근데 나도 솔직히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원랜드 아침에 출발하면서 느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쁘고 다 각자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개미들처럼 보이는데 나는 강원랜드로 향하고 있는 정선으로 가갖고 50만 원 쓰고 올 생각에 싱글벙글해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때 약간 좀 아 내가 배짱이 같은 새끼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나는 이미 늦었어 여러분들. 왜 내가 늦었냐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훨씬 많잖아. 지금 뭐 솔직히 다들 나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난 사람들 대부분일 텐데 아직 시간이 많잖아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황혼의 나이야. 내일 모레 마흔이야. 여러분들은 시간이 졸라 많잖아.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개백순데 뭔 기회냐고? 기회가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탕핑족 마냥 방구석에 누워갖고 그냥 방송 인방이나 쳐보고 있는 내 인생 하면서 그 한탄하는 시간도 아주 인생을 긴 시간으로 보면은 아주 파편 같은 시간이야. 파편도 안 돼. 가루 같은 시간이야. 이 가루 안 나오는 인생이 있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놀아도 돼. 백수지 좀 하면 뭐 어때. 나중에 언젠간 정신 차리는 시간이 오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지금 뭐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뭘 안 돼. 자꾸 그렇게 패배주의에 휩싸여갖고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다 경험해봐야지. 더 놀아도 돼.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는 나이야. 그래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들이. 아이 다 부러져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지. 이어 붙이면 돼.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도 가보고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거야. 그렇게 살면 돼. 32인데? 아이, 32이 막 존나 젊은 거지. 청년이야, 청년. 32이 무슨 뭐 대단한 나이 같아? 청년이야, 청년. 더 놀아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애기야, 애기, 32도. 이렇게 긍정적이냐고? 아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뭐 솔직히 내가 어린 나이에 방송 시작해갖고 십몇 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쌓인 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뭔가 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이렇게 패배주의에 휩싸여갖고 난 해도 안 될 거야 병신 찐따마냥 그러고 있어. 진짜 위로된다 고마워. 그래.
너무 치열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남이랑 비교하니까 그래. 내 동창 중에 누구는 지금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인스타그램이 딱 하루에 하이라이트를 올려놓는 곳이잖아. 남의 핸드폰 갤러리에 그 하찮은 시간은 전혀 없고 하루에 하이라이트를 다 모아놓은 것이 인스타그램이잖아. 그 화려한 것만 보고 나랑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지. 방구석에서 그냥 뭐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 처먹고 라면 빤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야? 그건 아니야. 다 빛나는 순간이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막 하찮게 여기지 마. 아주 되게 불쌍한 거야, 그게. 아, 뭔가 듣고 싶은 말만 달달한 얘기만 해주는 김제동 같은 느낌이라고? 김제동 아저씨는 그런 모든 것을 사회 탓하는 사람이잖아. 아주 편협한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는. 난 사회 탓은 안 하지. 내가 이렇게 된 건 사회 때문이다. 아, 이러면 마음 편하지. 내가 이렇게 병신 같은 삶을 사는 거는 사회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회초리에 들 게 없어. 여러분들 뭐 범죄 이력이 있어. 신체가 불편해서 뭐 장애가 있어. 뭐가 있어. 이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평균치는 되잖아. 말 알아먹고. 뭐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게 제일 크다고. 채팅창에서 다들 불행 배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불행한가에 대해서 배틀하면 한도 끝도 없다. 솔직한 말로. 그 불행 배틀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지금을 즐겨. 즐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깨달음의 시간이 올 거야.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야. 평생 못 깨달으면 어떡하죠? 그런 인간은 없어. 그러니까요, 어딨어. 호영이 이래서 여자 만나기 어렵다고. 여자 수준도 존나 높아야 될 텐데. 아이, 그건 아니고 그냥 사실 이제 내가 연애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다가오지도 않는 이유는, 그 냉정하게 수컷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수컷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붙는 거야 나한테. 근데 또 뭐 언젠가는 또 뭐 생기지 않을까? 여자들이 그런 남자 좋아한다며. 그 좀 배울 게 있는 남자,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남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인생적으로는 이제 좀 많은 경험을 해봤고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그런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지, 이제 자기 관리를 못하니까 딱 거기서 이제 서류 면접역에서 탈락이지. 내면이 조금 괜찮고 그럼 뭐해. 자기 신념 있고 내면 있고 그럼 뭐해. 그거 들어서기 전에 일단 서류 면접 단계에서 탈락인데 어쩔 수 없어. 내면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때까지는 암흑기야. 뭘 해도 안 돼. 재력도 매력이 될 수 있어. 재력도 매력이 될 수 있는데 재력만 있는 거는 오래 못 가지. 솔직한 말로 여자한테 다 퍼줘야 되잖아. 난 그렇게는 또 못 살아봐갖고. 대시가 오는데 왔고 보고 형이 컷하는 거라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 일단 좀 아 우리 족덩이가 또 백국에 너무 고맙고 약간 좀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되바라지고 뭐 문신 있고 말 싹수 없게 하고 좀 그런 걸 보면은 딱 답이 나오지. 맞춰보지 않아도 이게 딱 답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지. 구제역이 살 뺐다고? 어디 나와 그게? 예, 저는 지금 외국 일정 소화하러. 아,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오씨. 아 이거 저기네 그 저 페이크 다큐네. 페이크 다큐 페이크 다큐네. 손석구 닮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아 커피 너무 많이 마셨더니 막 심장 두근거리네. 랄프야. 그 계란 후라이 두 개만 후추랑 소금 뿌려갖고 좀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튀겨줄 수 있냐? 네. 그거 좀 부탁 좀 하자. 유사 고기 먹어야겠다. 계란 후라이 먹어야지. 너무 안 먹어?
지금 여자 시청자 있나요? 지금 여자 시청자 한 분이라도 있나요? 한 명도 없네. 이거 이제 진짜 남캠으로서 사형 선고다. 수염 덥수룩하고 배 뚝 나온 대머리 아저씨 여고생들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군필 여고생들밖에 없네. 그래, 뭔 여자 시청자냐. 그만해. 그만해. 자, 몇 개 남았습니까? 9700개. 이제 200 80개? 이게 못 채워졌으므로 그냥 이제 그 저한테 맡긴 그 컨텐츠, 예. 노래 부른 거 들어달라. 저 코문철 컨텐츠 요거 한 번만 봐드리고 방종해야 될 듯. 나는 좀 더 할 의향이 있는데 200몇 개가 안 터져서, 예,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회를 줬잖아. 기회를 줬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정성을 쏟지 말고 그냥 대충. 휴방한 것까지 두 배 더 해달라고. 그럼 그동안 내 방송 보면서 공짜로 임금 체불했던 거 내놔. 그럼 내가 두 배 더 할게. 임금 체불했던 거 빨리 내놓으라고. 공짜 눈깔로 내 방송 계속 지켜보면서 실실 쪼갰던 그 에너지 다 내놔. 내놔. 그건 싫어? 그럼 꺼져. 광고 봐주자는. 그 광고로 내가 먹고 살기엔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하지. 그 광고가 그래도 나한테 오나. 아프리카에 가지. 비트코인이나 봐야겠다. 빵키 뭐지? 형 시청자. 티하이어님 고맙습니다. 오, 티하이어님이 극적인 순간에 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장 열리기 딱 한 30분 전이라서
지금 엄청 떨어질 텐데. 아니, 저스트가 이런 반등을 보여준다고? 아니, 저스트가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9만원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18만원? 내가 얘를 70원에 매도 걸어놨는데? 아, 얘 오늘 경주마 같은데 느낌이 뭔가? 저스트 얘 약간 경주마 같아 느낌이. 얼마 전에 담았거든? 70원에 팔라고 하는데. 내가 얘를 55.53에 샀거든? 근데 지금 55.53에 샀으니까 지금 61.46이야. 61.46. 이거면은 이러면 70원까지 잘하면 가겠는데? 70원까지만 가주면은 얼마 이득이야? 개이득이지. 오케이, 그러면 9시까지는 좀 해보자. 소금을 좀 과하게 뿌린 것 같은데? 좀 많이 짠데요? 그 부분만 넣을 거예요. 아, 이 부분만? 아, 맛있어. NS 풍도경영님 고맙습니다. 만 개 딱 채우셨다. 와, NS 풍도경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채웠으니 일해야지 하는데 이거는 성립이 안 돼. 왠지 알아? 너무 늦게 채웠어. 그리고 좀 짜친다. 솔직한 말로 타 팬덤이 이거 채워주는 게 말이 맞냐? 콧박이들은 이게 안 돼. 이게 단합이 너무 결속력이 떨어졌어. 물음표나 할 줄 알지. 다들 자기 주머니에서 천 원씩이라도 꺼낼 줄을 몰라. 너무 인색해. 그 학습된 아주 그 관성적인 그 소비, 무소비, 이건 아니지. 결국 네가 윤성빈에 닿을 게 뭐야? 항상 나한테 쓴소리, 회초리 드는 인간들은 좀 방송에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난 깨달았어. 시청자 갈라치지 마라, 코트야. 그런 얘기하는 거 너한테 좋지 않아. 아니? 좋아.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 다들 깨달아야 돼. 다들 너무 안 쏘니까. 나 학습했어 이제. 좀 더 학 좀 소비 패턴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에 천 원 한 장 못 쏠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